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제주의 3대 항일운동 중에 하나인 제주 해녀 항일운동 9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수탈에 당당히 저항했던 그 숭고한 뜻과 부춘화, 김옥년, 부덕량 등 이 열사들의 이름도 되새기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폐사지 하면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한때 찬란했던 공간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자리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특별한 감흥이 있다고 하거든요. 원주 남한강변 길을 따라 천년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죠. 무성했던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지고 핏눈이 쌓인 계절. 세월의 뒤안길로 접은 건 계절의 변화뿐만은 아닌데요. 남한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원주에는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옛 절터, 3대 폐사지가 있습니다. 한때는 천년의 고찰로 크게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유적터만 남아있는데요. 영화로운 세월을 누리고 천년을 넘긴 사찰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남은 곳, 흩어진 시간을 만나볼 수 있는 원주 남한강변 폐사지를 만나봅니다. 자, 저는 지금 법천사지 유적지원 시간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이 내부 장식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진데. 네, 저희 원주 법천사지 유적지원 시간은 법천사지 정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국가 기속된 유물 2,300점 중 약 400여 점을 저희가 이곳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향후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의 위치 결정에 따라 만약에 실내로 돌아올 경우에 이곳 법천사지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 그 탑이 올 수도 있고. 네네.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 건립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유적 전시관에서는 단순히 전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곳 법천사지랑 거돈사지 그리고 흥법사지까지 그 유네스코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서 이 전시관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이 방문객들 대상으로 전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 또 뭐 문화재 등록이라든지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도 또 힘을 쓰는 공간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멋진 공간을 또 찬찬히 한번 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불온남한강 일대 폐사지인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관리하는 유적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2005년 정비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 2,600점이 전시됐는데요. 불온면에 남아있는 절터인 원주 법천사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사적 역사와 교육의 산실로 거듭난 셈이죠. 전시관 안에 네. 굉장히 지금 유물들이 많은데 네. 또 이 많은 멋진 유물들 중에서 이목을 싹 끄는 게 네. 이건 혹시 어떤 유물일까요? 네, 여기 보시기만 해도 하늘의 소리를 듣다 침이라고 써 있죠. 네. 네, 절에 가면 절이나 궁궐에 가면 맨 지붕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지붕 딱 꼭대기에? 예, 예, 예.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침인데요. 네네. 요거 침이는 저희가 3D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안에 실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 아, 네. 이게 이제 3D로 구현을 해놓은? 네, 예, 예. 이게 지금 실물은 춘천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춘천 국립박물관에 네. 가 있고, 네, 이게 네.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 있지만, 네. 이게 우리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그렇죠. 치미는 전통 건축의 지붕, 용마루 양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하늘의 소리를 받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운을 받고 액을 맞는 의미를 담고 있죠. 1층 법천사지실을 둘러본 후 2층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보살상이 있는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여기 뭐 말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뭔가 진짜 분위기가 엄숙하죠. 네, 딱 지금 이 뭔가 넓은 공간에 네. 이 보살상 하나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법천사지에서 발견된 공양 보살상입니다. 공양 네, 보살상. 네, 법천사지에 보시면 탑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서탑과 동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개 공양 보살상이 발굴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네네, 약간 네. 뭔가 팔 쪽도 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네. 가운데 몸통은 네. 색깔이 좀 달라요. 법천사지 공양보살상은 연꽃 모양의 받침돌과 대자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인 몸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수준 높은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공양보살상실과 갤러리를 둘러본 후 전시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법천사지의 장엄함 앞에 경이로움을 느꼈는데요. 법천사지를 좀 더 가까이 두 눈에 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올라와 있는 곳이 네. 이제 우리 지강국사의 탑?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지강국사님의 무덤 묘자리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뒤쪽에는 네. 또 그 지강국사 우리 혜인스님을 기리는 비가 그래도 아직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데 네. 옆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강국사 탑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여기 보면 영혼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이제 지강국사 탑은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역대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탑이 네. 바로 이제 지강국사 탑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아름답고. 지강국사 탑은 고려 석조 미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데요.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탑신이 훼손되는 등 변 가득한 역사를 지냈습니다. 110년 만에 타향사이를 끝내고 제자리를 찾을 예정이죠. 자, 이제 내년이면 그러면 네. 이제 원주로 다시 우리 지강국사님이 돌아오시는. 그렇죠. 저희 원주인들 품에 혜린 스님이 이 앞에 저희 앞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 정말 박수 칠 일입니다. 네. 네. 지광국사탑이 떠난 절터 국보 제59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에 오석으로 비 몸돌을 세우고 왕관 모양의 머릿돌을 얹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여기 서 있는 곳이 네. 바로 이 법천사지가 있었던 그 자리. 네. 그 중에서도 딱 봐도 뭔가 큰 건물이 하나 있었던 네. 그런 터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법천사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앞에 들어올 때 보면 중문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면 금당 네, 네 금당지고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강당지입니다. 아, 이 법천사는 뭐 언제 처음 지어졌던 절일까요? 네, 이거 법천사로 된 거는 처음에 이제 신라시대 신라시대? 네, 신라시대 성덕왕 때 법천사로 되진 않았고요. 네. 법고사로 법고사? 네, 예, 법고사로 네. 됐었고 고려시대 때 지강국사 스님을 추대하게 되면서 이제 법천사로 그러면은 신라 시대 때 처음 어쨌든 간에 법고사로 여기가 네. 기초적인 틀이 마련된 사찰이 그렇죠. 됐다면 네. 이게 시간으로 치면 뭐 1000년도 더 된 1000년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 법천사지는 그래도 메시지가 있는 곳이어서 예, 흥법사지와 거돈사지, 법천사지를 이렇게 한번 탐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해에는 저희 이 세 네. 군데 폐사지를 방문하셔서 네. 역사의 숨결을 좀 느끼시고 네. 또 이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소망도 빌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해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흩어진 천년의 시간을 만나며 지나온 삶을 더듬어 봅니다. 자, 이제 또 3대 폐사지 중에 한 곳이죠. 네, 네 맞습니다. 법천사지에 네. 이어서 이곳은 거돈사지. 야,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가 일단 또 법천사와는 또 다른 매력이. 네, 여기 좀 아늑한 곳이죠. 네, 뭔가 산에 네. 이렇게 딱 품에 쌓여 있어서 좀 아늑하기도 하고. 법천사지를 나와 남한강 길목을 따라 또 다른 폐사지인 거돈사지에 도착했는데요. 절터엔 웅장한 3층 석탑과 천년 세월의 풍파를 헤아리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곳은요 바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남한강 줄기로 해가지고 좀 갔다 오신 법천사지, 이곳 거돈사지, 또 가면 쪽에 안창리에 흠법사지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 사찰과 네. 또 중간에 불어온 흥원창이라고 있습니다. 네. 흥원창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
조세 물류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됐겠죠. 네네. 또 여기는 교통의 요지고 네. 하다 보니까 대형 사찰들이 많이 세워졌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아, 이 거돈사지 여러분들도 네. 꼭 한번 좀 방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오시고요. 네네. 또 여기는 해설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해설사한테 도움을 요청드리면 재밌는 얘기 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원주의 폐사지로 오간 천년의 세월. 비록 그때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금 이 소리는 쌀쌀한 계절 속 허전한 사람 애간장 태우는 소리입니다. 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밤을 스치면 더욱 간절해지는 뜨끈한 국물의 유혹. 그 중에서도 이 뽀얀 국물, 소 한 마리의 영향 여기 소이다. 한당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얼른 지내시죠. 오늘 저녁은 곰탕이다. 예로부터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라고 했던가. 그만큼 규모가 커 대구 양령시, 안동시장과 더불어 영남 3대 시장의 명성을 누린 영천장. 특히 장터의 꽃은 뜨끈한 국밥일진데 이 중에서 영천이 자랑하는 국밥은? 곰탕이 최고죠, 곰탕. 영천하면 소머리 국밥이 최고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영천시장에 와서는 소머리 국밥을 꼭 먹어야 돼요. 1950년대 우시장을 중심으로 번성한 영천시장에 하나둘 생겨난 곰탕집들. 우시장은 옮겼지만 아직도 골목엔 소처럼 무지하게 시간을 머금은 이 진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며칠 전에 소머리 들어와가 작업해놨는데 오늘 이제 삶으려고 이제 솥에 넣었습니다. 오늘 뭐 맛있게 삶아가 손님 많이 오시면 좋겠죠. 평상시에는 한 100인분 정도 준비하고 예, 장날은 한 300인분. 오늘 많이 바빠요, 바빠. 메뉴는 같아도 국물은 다르다. 국물이야말로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가게의 경쟁력. 저희는 소머리뼈랑 소머리만 합니다. 소머리만 해도 국물이 정말 담백하고 맛있고요. 고기도 여러 부위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골고루 드실 수도 있고. 소머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적이 들어가게 되면 국물 맛이 더 시원하고 더 담백해요. 저희 집 국물은 신선한 뼈와 신선한 고기를 많이 넣고 끓이기 때문에 아주 국물이 구수하고 진하게 우러납니다. 그리고 구수하고 개운한 국물의 활용 점정. 단단한 가마솥이었다. 제가 쓰고 있는 가마솥은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가마솥은 쓰면 열이 은은하게 올라서 국물이 잘 우러나고 예. 양아솥은 쓰니까 국물이 잘 안 우러나면서 빨리 국물이 졸아지더라고요. 예.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밀려오는 손님의 스타일은 달라도 이구동성 외치는 말은 하나. 사장님, 소머리 두 개랑 도가리 하나 주세요. 가마솥에 뭉근하게 끓여낸 개운한 국물에 풍성한 건더기는 옵션. 가슴이 웅장해지는 뜨끈한 국밥에 소박한 반찬들이 함께 나가면 심플 이즈 베스트. 경북 영천의 명물 소머리 국밥 한뚝 빼기 하실래요? 경주에서요. 지금 소머리 국밥 먹고 왔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이거 먹으러 왔어요. 내가 이 집에 20년째 다니지만 이 집 곰탕은 이 중독성이 있어. 네. 이거 먹으러 와. 말은 소머리 곰탕이지만 알고 보면 소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 셈. 국물을 휘저어 보면 숟가락에 척척 감기는 풍성한 고기 건더기에 마음까지 흐뭇해지는데 이 중에서도 영천 곰탕 골목 주인장들이 추천하는 기가 막힌 부위는? 소머리에는 한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혓바닥도 있고 볼살도 있고 요 뿔 붙어있는 뒤쪽도 있고 그리고 입술이랑 콧구멍 부위 콧잔등살 진짜 맛있어요.
안에 부위가 정말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도가니를 많이 추천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무릎 연골에도 좋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도가니를 추천을 합니다. 집집마다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 식당마다 다루는 소부위와 메뉴가 조금씩 달라 고르는 재미가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다룰 수 있는 건 가까운 우시장에서 정기적으로 들여오는 신선한 소고기 덕분이다. 그때는 우시장 요 자타이가 요 동삼사 앞에 요거 있으니까 맛부터 능한 가지거든. 그래가 그 소모로다가 그 도시자가 잡아가지고 그 고기 다 받았다 하니까네. 다 받았네. 그 고기가 얼마나 싱싱하노. 직접 가와노. 싱싱하니까네. 맛도 좋았지요. 맛도 좋았지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구워낸 진국을 손님들도 허투루 맛볼 수 없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국밥을 맛나게 즐기지만 역시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 공깃밥째 시원하게 말아먹는 것. 이야, 역시 배우신 분이네 그려. 끝내줍니다. 국물도 담백하고 고기도 연하고. 먹고 나면 일단은 든든하고 맛은 진하죠. 깔끔하고. 잘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평화가 찾아온 골목. 골목과 함께 가게도 사람도 세월을 먹었지만 그만큼 맛은 더 깊어졌다. 내가 올해 하면 61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장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건 막 큰 노이라고. 노이고 옛날에 장화 없이는 영천장 못 왔다고. 푹푹 빠지고 요거 맷집 안 있었어. 처음에 좀 했는 전판 놓고 국시 삼아 팔았는데 국시를 삼아 파니까 일곱 식구 모을 게 닷새 모을 게 나와. 노이 그만이 남아. 그래 그 고재미로 들어가지고 차츰 요거 쪼고 해가지고 돈 벌었는 게 이만큼 오래 가고 이만큼 남북들이 이걸 못 버리고 이제 하고 있다고. 원래는 진정 엄마가 하시던 가게인데 엄마가 한 16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인천으로 갔었는데 엄마가 제가 시집 간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가게를 그만하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이제 배우고 엄마 하신 거 눈에서 난데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그 넘주기는 너무 아깝고 이 엄마 하시던 가게니까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네요. 제리 보람 있을 때는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 맛을 알고 자주 찾아오시니까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손바닥이 아파갖고 수술도 두 군데 다 했고 발바닥도 아파갖고 아직도 치료 중이고. 그래 일은 힘들어도 또 나오면 손님들이 맛있어가지고 찾아오시니까 고마워갖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곰탕 포장 되지요? 예. 곰탕 두 개만 포장해 주셔. 예.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전문점은 아니지만 유독 영천 곰탕 골목은 포장과 택배 주문이 많은 것도 특징. 곰탕을 먹어보면 딴 집하고 다르게 국물도 진하고 구수한 맛이 좋아서 일부러 이 집에 자주 사러 옵니다. 사면은 뭐 집에서 바로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이 맛이 계속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맛있어요. 저희 곰탕 골목에 오시는 손님들 곰탕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들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시간을 머금은 진한 국물 한 모금에 강추위와 애간장이 녹는다. 영천 곰탕 골목이 간직한 뜨끈한 세월의 맛으로 올 겨울 든든하게 몸보신 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 세 편에 걸쳐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요,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하음 오케스트라와 만나봅니다. 음악을 단순히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취업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특별한 하모니, 지금 함께 하시죠. 행복해. 기분이 좋아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울림. 특별한 시간들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하모니. 사랑 가득한 특별한 연주 함께 들어보실래요?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해 보이는 이분. 발달장애인 연주자 도유 씨입니다. 지금요, 은성에 가고 있어요. 거기 어디요? 네? 뭐 하는 데예요? 거기서요, 뭐 악기요. 도유 씨는 전문 연주자인데요. 이렇게 매일 연습실에 출근합니다. 도유 씨 맨날 이렇게 버스 타고 가요? 네, 아침마다 버스 타고 가요. 이곳이 도유 씨가 연주 연습을 하는 곳인데요. 벌써 여러 명이 나와 준비가 한창이네요. 도유 씨는 이곳에서 여러 해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능숙해 보이죠. 활동했을 때 어땠어요? 활동했을 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연주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주 최초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음 오케스트라. 도유 씨는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기량을 쌓아 최근까지 대학병원에서 전문 연주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취미를 넘어 전문 연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악기 연주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따라리 라라라리 여기부터 해볼까? 따란 따라리. 시 음정 계속 나잖아. 더 벌려. 시작. 그렇지. 굿. 잘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지도하셨어요? 이제 도유랑 만난 거는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이제 처음에 악보를 볼 때는 같이 제가 시범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따라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복사하듯 따라하고 그 다음엔 무한 반복.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녹록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보게 됐어요. 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도 아주 유명한 그 발달장애인 그 오케스트라거든요. 그 팀이 연주하는 걸 보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비장애인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TV에 보면 그 천재 장애인인데 그 천재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딱 음한 그 노래를 곡을 듣고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친다든가 이런 그 장면들을 보고서 그 보통 그 대부분 사람들은 아, 얘들이 되게 음악적으로 뛰어난 장애인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곡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 정말 1년, 2년 이렇게 연습하는 곡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는 건 발달 장애인들의 성장과 소통에 음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사회거든요.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이 그 사인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멈춰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옆 친구랑 같이 연주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오케스트라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주를 나가면 밖에서 연주를 하고 우리 관객들하고도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공감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정말 이거보다 좋은 치료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좋아진 친구들이 이게 조금 이게 성향들이 조금 완화된 이런 자폐 성향들이 완화된 그런 그 단원들이 많죠.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연습이 있는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 단원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연주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제 정기 연주를 일단 준비하는 게 가장 큰 한 해의 목표고요. 파트마다 이제 따로따로 준비된 그런 곡들을 하나로 이제 다 합치는 과정을 하는 게 지금 저녁 시간의 합주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단 이후 하음 오케스트라는 크고 작은 여러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음 공들여 익힌 마음의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이제 하음 오케스트라는 뭐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그다음에 이제 관악기로는 뭐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네, 이렇게 한 다섯 파트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가끔 뭐 객원 선생님을 좀 예, 초청을 해서 이제 연주를 좀 더 좋아주시는 부분을 뭐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악보를 전혀 못 보던 단계에서 이제는 악보를 보고 이제 느리지만 그렇게 연주를 해나간다는 상황에서는 뭐 이 연주 실력을 보면은 이제 이미 한 중단계, 중간 단계 이상을 다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악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옆에서 간절히 응원하며 함께 해주고 있는 부모님들. 음악이 주는 변화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등학교 때 뭔가 악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우진 씨가 오케스트라 활동하면서 변화가 있었나요? 제일 큰 변화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남 앞에서 연주를, 박수를 받으면서 연주를 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좀 그 자신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악기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고, 또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음악, 합주를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연주도 귀여겨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음악을 접하고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서 많이 민욱이도 좋아하고 저도 참 옆에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한 해 동안 쌓아온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 초보부터 전문 실력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데요. 부모님들 보기만 해도 흐뭇하신 것 같네요. 제가 없어도 혼자 연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하면서 아 정말 이런 연주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정말 음악도 음악이 치유의 그 성과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표들이 모여 음악이 되듯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하나가 되어 세상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으로 소통하는 하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울림이 언제나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주로 가장 많은 그 삼재 사고 사망자가 나오는 현장이 건설 현장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3분기 510명 중에 253명이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끼임 사고, 그다음에 떨어짐 사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다 하지 않아 가지고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입히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많은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70% 이상이. 그런데 지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돼 있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어려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하는 기업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그것을 보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9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아직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경영자,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위축을 시킨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신발, 그 다음에 뭐 나의 안경, 내가 뭐 머리 자르는 거, 염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여러 사람의 노동으로 해서 서로 그 노동을 나누면서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노동은 그 가치가 높고 누군가의 노동은 하찮은 노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막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하고 막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제 친구나 주변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파업하시는 거 힘들겠지만 이해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고 좀 그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개선되는 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광주 노동센터는 크게 7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조 지원 사업하고 쉼터 사업. 상담 사업, 교육 사업, 감정 노동 사업, 동아리 사업, 그다음에 노동 실태 사업,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상담 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 상담이 한 28%에서 30% 가까이로 좀 최고로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산업재해라든지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신음새로 해서 좀 많이 상담 오시고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그분들도 노동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노동의 존중의 가치를. 아, 저 노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들, 노동의 가치가 높구나. 어떤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갖다가 알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제2의 제3의 학동 참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12구 이태원 참사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인을 직접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제2의 제3의 시민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노동자들 편에 서서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어린 아이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야,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요즘은 재밌는 게 없어. 어? 택배 왔던데요? 어머! 택배! 내가 기다리던 택배! 역시 어른의 즐거움은 택배지. 보내는 사람이 흑토끼? 나 이런 사람 없는데. 2023년 새해 흑토끼가 한 살 더 받으라고 택배를 보냈네요.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왜 없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는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가르쳐줄 정리수납 전문가 유초혜라고 합니다. 에이,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정리 정돈이 재밌어요? 아니에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함께 가보시죠. 그럼 선생님 한번 믿어볼게요. 자, 가자! 가시죠! 간은해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온은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밑 정리정돈 꿀팁 지금 받아가세요. 정리정돈을 배우러 들어간 집 상태는 어떨까요? 선생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정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요. 안에 곳곳에 숨어있는 곳을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면 거실이잖아요, 여기. 네. 거실에 있는 서랍장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 서랍장이요? 거실에 살면서 몇 년간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는 그 서랍장? 우리 금단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겠어요? 네, 손이 덜덜 떨리지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것은? 마구 쑤셔넣어 엉키고 정신없는 상태의 거실 서랍장. 이거 우리 집이랑 똑같다 하실 분 많으시죠? 이런 전선! 뭔가 아주 오래된 전자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우기거든요. 물건을 다 꺼내서 내가 쓸 물건과 쓰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요. 우선 종류별로 나눠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빼는 게 맞나요? 아니요, 원래는 분류하시면서 빼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야 빼고 나서 분리하면 두 번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꺼내면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던 물건들이 제대로 나를 만났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물건들을 보니 말 그대로 블랙홀 서랍장이네요. 선생님, 서랍장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안에 있을 때와 나와서 봤을 때 느낌이 또 훨씬 달라요. 너무 달라요. 두 번째, 수납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수납을 해서 쓰기 편하게 넣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넣으시는 것보단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자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하면. 상자는 그냥 버리지 말고 공간 활용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꿀팁.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집에 갈 때 가져가 주시나요? 드릴까요? 네. 제가 이 상자를 왜 잘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저는 근데 공간을 얘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집어넣어주면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우선은 이 댁에서는 보니까 전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선은 좀 상자에 지금 다 곳곳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퍼팩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분리를 해서 넣어드릴게요. 뭉쳐있던 전선들은 하나씩 잘 감아서 지퍼백에 넣고 휴지심으로 필기구를 종류별로 정리하니 마음까지 깔끔해지네요. 기세를 몰아 쉴 틈 없이 정리, 정리!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니 어느새 완벽 정리!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선생님! 서랍장만 정리했는데도 진이 쏙 빠져요!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새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한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매일 잘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모르겠는데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줄 알았어.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그럴 줄 알고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세령 씨, 무엇이 궁금한가요? 교수님, 우리 선조들은 왜 옛부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청소를 한 건가요? 네, 토지 황금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은 황금이 나온단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1년의 묵은 때를 바로 이 섣달 금음날 밤에 깨끗이 청소를 해낸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해를 깨끗이 날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 즉 깨끗한 새해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맞이하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정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이고요. 선생님, 저희 바로 청소해야겠는데요? 다음은 어딘가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아, 깨끗하다. Long house. 따라라라. 먼지 한 털도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방도 매우 깨끗해요. 근데 저희를 부르고 있는 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아니에요. 애써 모른 척. 자, 우리 세리 씨 한번 열어보실래요? 문을 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저희 그럼 이제부터 이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정리의 기본은 비우기라고 했어요. 자, 이불도 비우고 시작할 겁니다. 장롱에 빽빽하게 들어찬 이불을 꺼내서 쓰임에 맞게 자주 쓰는 이불들은 한쪽으로 정리합니다. 네, 제가 이불 엄청 잘 개거든요. 바로 개면 되는 거죠? 세령 씨 잠깐만요. 이렇게 접으면은 아까 그 장롱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아까는 안 개져 있었고 지금 엄청 이쁘게 갰는데요? 자, 우리요 넓게 접지 않고요 폭을 좁게 그렇게 해서 접을 거예요. 그래야 이불도 두꺼운 이불, 얇은 이불이라던가 겨울 이불, 여름 이불이라던가 이불, 베개라던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얘를 넓게 접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3등분해서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등분해서 가운데로 모을게요. 가운데 모으면 네, 받으세요. 배운 대로 3등분 형태로 착착착 각으로 이불들을 정리하니 장롱 안이 이렇게 넓어지고 마음까지 가지런해집니다. 좋다. 이불 정리 꿀팁 3등분 계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걷어붙인 김에 아이들 방까지 공략. 종류별로 책을 정리하면 공부할 마음도 생길 것 같네요. 주방에서 쓰지 않는 그릇은 윗칸에 유리는 유리대로 정리하는 게 주방 수납의 비법. 냉장고에 버릴 것만 버려도 세밑 정리는 합격입니다. 선생님 이제 청소 다 끝난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분리배출 방법에 의해서 쓰레기만 정리하며 끝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힘겹게 정리정돈을 했지만 그래도 새해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살 먹는 거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도 새해 전에 정리정돈으로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청소 치면 좋겠지만 청소의 끝은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도 묵은짐은 버리고 깔끔한 정리정돈으로 다가오는 토끼해를 기분 좋게 맞는다면 없던 복과 행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끝으로 교수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착한 심성의 토끼를 담고 그리고 그 영리한 심성의 토끼를 닮아서 다가오는 개묘년에는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도 그렇게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우리 일상이 조금은 정돈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구석구석 버려도 될 물건들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두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